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핫토이 그루트와 로켓 핫본입니다. 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리뷰를 다 해주셨던 건데 저도 이거 받고서 리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근질근질거렸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게 되네요. 자,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 라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인상 쓰고 입을 벌리고 있는 헤드가 들어있네요. 자, 그루트의 헤드가 두 개입니다. 입 벌리고 약간 해맑은 얼굴, 네, 무표정인 얼굴 그렇게 되어 있고, 손 늘어나는 파츠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스러스트 위에 총이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게임기도 여기 또 있긴 한데, 게임기가 이것도 역시 영화의 고증과는 좀 다르고요. 또 재밌는 것은 나무 잔가지 파츠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것도 센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라쿤입니다. 네, 핫토이 제품이라서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뭐 디테일이라던가 프로포션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코스튬 자체가 PVC로 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뭐 비닐 소재가 아니라 정말 옷 소재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리얼합니다. 관절도 훨씬 좋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해줘가지고 저는 일단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갈 건데, 그래도 역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수염이 정말 수염 같아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난 이게 빳빳할 줄 알았는데 정말 수염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 이거 되게 징그러워. 약간 이런 결들을 굉장히 잘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색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윤기가 나는 듯한 이런 털 모양들, 이런 텍스처들 굉장히 좋습니다. 목도 확실히 뭐 잘 움직이고요. 이빨이 이게 물리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이거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색깔까지, 잇몸의 색깔까지 굉장히 윤기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 뭐 가동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코스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패브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워낙 조그마하니까 지퍼가 달려있지는 않아요. 이런 스트랩 같은 건 굉장히 조형이 잘 되어 있죠. 팔도 어깨에 잘 돌아가고요. 엄청난 가동성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일 만큼은 움직이죠. 손목도 움직이고요. 허리에 이렇게 벨트처럼 되어 있는 수납함,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스틸도 살려주고 리얼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수트도 이렇게 늘어나요. 보면 다리 이렇게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늘어나고요. 이런 데는 살짝 레자 같은 걸 써가지고 가죽 느낌 나게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등에 요거 백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 탈착이 되긴 하지만 요게 굉장히 클리어 파츠로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꼬리도 잘 돌아갑니다. 꼬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동 범위가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다리도 움직이고 무릎도 따다다 좌우로도 움직이고 발목도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렸다가, 근데 양쪽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것도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버클이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좋아요. 멋집니다. 자, 무게 한번 들고 포징 잡아볼게요. 로켓 라쿤입니다. 네, 역시 핫토이라 뭐 퀄리티는 보장이 되네요. 일단은 총이 그렇게 고증에 맞지는 않고요. 뭐 색감도 좋고 디테일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고증에 안 맞더라도 아 좋다, 아 멋지다, 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라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로켓 라쿤이 다른 어떤 역동적인 포징을 하고 말 게 없어요. 제가 이게 스탠드를 놓고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놨지만, 스탠드에다가 세워놓는 게 사실은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스탠드는 나중에 제가 사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그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핫토이 청소년 그루트입니다. 아주 길쭉길쭉하게 잘 뽑아줬네요. 일단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 그루트답습니다. 사실 마블 레전드는 작아가지고 그 표현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부피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지면은 두 배가 아니라 이제 뭐 제곱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존재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들, 가동성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얘들은 좀 커가지고 이게 한 방에 다 안 들어오네요. 헤드 볼까요? 헤드? 아, 얼굴 보십시오. 눈동자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도 흰자가 없거든요. 탁한 색의 가운데 이제 눈동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줬습니다. 이런 나무의 텍스처들, 그리고 끝에 푸릇푸릇한 것들, 여기 보면요, 이런 디테일들, 나이트에도 살아있습니다. 야, 이런 디테일들 아주 좋습니다. 가동성도 나쁘지 않아요. 깜짝이야, 씨. 이렇게 뭐 가락개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제가 빠져버렸네요. 다시 한번 좀 잘 껴놓고, 머리랑 연결된 쪽도 가동이 되고 요 밑에 쪽도 가동이 됩니다. 팔 부분도 네,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어우, 얇아가지고
부러질 것 같아. 하지만 뭐 이런 디테일들 있죠. 와, 이 도색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 톤이 아니라 3개 4개 정도의 톤으로 이런 명암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팔은 뭐 이중관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얇은 팔들은 대부분 이중관절이 안 되더라고요. 자, 손목도 잘 움직이고요. 가슴 쪽에도 볼 조인트 돼 있어서 가동이 자유롭습니다. 네, 하지만 체형이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있는 체형이다 보니까 배가 살짝 나온 느낌, 그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체형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엉덩이도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게 잘 귀엽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등 쪽도 이런 줄기들,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잘 살려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고관절이 이렇게 연장이 돼요. 가동성이 확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막 많이 하긴 힘들고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움직이는 거에 그 뭐 포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 조인트도 이중은 아니지만 접힐 만큼 접히고 양쪽으로 다 움직이고요. 발도 그렇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는 발, 발바닥 디테일까지 굉장히 잘해주네요. 오, 여기 보니까 마블 라이센스 표시가 발바닥에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볼 조인트라서 잘 움직입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아, 얘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제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런데 이제 조인트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요런 줄기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뭐야, 네, 여기 볼 조인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우, 얘가 이렇게 쫄깃하게 만들지 아주. 오랜만에 핫토인데 다시 끼고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역동적인 거랑 상관없는 게임하는 모습. 이 청소년 그루트는 거의 게임 중독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모습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죠? 네, 총 쏘는 그루트. 굉장히 어색하네요. 물론 그루트가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총을 쏠 수 있고요. 뭐 손가락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영화에서 그렇게 싸우지가 않잖아요. 얘는 맨몸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총이 들어있네요. 이 핫토이가 컨셉 아트 위주로 초반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뽑다 보니까 컨셉 아트에서는 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총이 들어있는데 총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한번 보게 되면 총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와, 이거 뭐 굳이 영화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이 퀄리티 좋아요. 뭐 그래요. 뭐 이런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지 뭐. 예. 이 손 잡는 손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루트가 총을 쥐고 있는 거는 어색하네요.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뭐 이런 포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손 파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뭐 이 정도의 설정으로 포징을 잡을 수 있겠죠. 역동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루트가 할 수 있는 그루트만의 포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얼굴 파츠를 한번 갈아껴봤는데요. 네, 굉장히 반항기가 가득한 얼굴이네요. 네, 이런 것도 10대 반항아의 얼굴 굉장히 또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